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라돈 차단 방법까지 알아보는데요. 하루 세 번 공기순환을 위한 환기는 필수고요. 집안에 갈라진 틈이 없는지도 체크해야 하는데요. 이런 것도, 이런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시거든요. 네. 못 박은 자국은 왜요? 라돈은 기체 형태로 토양에 포함되어 있다가 건물 틈새로 스며드는데요. 때문에 틈을 막아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라돈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는 예방법은 없는 걸까요? 가장 중요한 게 먼저는 진단,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공간에 맞는 저감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죠. 라돈을 잘 차단할 수 있는 페인트 또는 라돈을 공간에서 공간으로 못 나오게 막는 물질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에 들어가 있습니다. 경기도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. 최근 병실 중축 시공을 하면서 라돈이 걱정이었다는데요. 이 라돈을 줄이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창문을 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겨울철에는 좀 환자분들께서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열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. 라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알아낸 팁. 바로 라돈 차단 기능성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. 그렇다면 기능성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라돈 차단에 얼마나 효과적일까요? 건축 자재를 바른 후 라돈 측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측정 결과 건축 자재를 사용한 공간에서 기준 수치보다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효과를 입증한 라돈 차단 기능성 건축 자재. 때문에 병원들 사이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. 라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게 돼 참 다행입니다. 이 라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. 하루빨리 라돈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라돈. 라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.